저심도 공법으로 추진 중인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지상 노면 구간 확대나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건데요. 한 번 바뀐 건설 공법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광주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본 설계가 95% 진행된 상태에서 지난 3월 중단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지상 고가에서 저심도 공법으로 바뀌면서 총 사업비가 적어도 4,300억 원 이상 늘었기 때문인데 사업비의 10%, 즉 2,000억 원 이상이 늘어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2,300억 원 이상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인데 아무리 쉬어짜도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게 광주시의 고민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원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까? 뭐 약 천억에서 1,500억 정도로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현재 4.2km로 전체 노선의 10분의 1인 지상 구간을 대폭 늘리거나 저심도 공법이 아닌 다른 공법으로의 재변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심도 자체로 불가능합니다. 일부 지상으로 빼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지난 민선 5기 때 지상 고가에서 저심도 공법으로 바뀐 상황에서 또다시 건설 방식이 변경될 경우 행정의 연속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장의 어떤 도시철도 정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방향, 로드맵 자체를 이제 제시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행정이라는 게 뭐이겠습니까? 신뢰성이라든지 책임성, 또 일관성이 주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광주시는 현 시장 임기 내 착공은 변함없다면서 오는 19일 기본설계 경제성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2호선 건설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과 일정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